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오리진 이펙트의 신작 칼리76 FET 컴프레서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1960년대 이후 전 세계 최고의 스튜디오에서 사용되어 온 1176 스튜디오 컴프레서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오리진 이펙트의 칼리76은 어택, 릴리즈, 레티오에 대한 별도의 제어를 통해 완벽한 톤 컨트롤이 가능하며 압도적인 서스틴을 자랑합니다. 드라이 블렌드 컨트롤을 사용하여 드라이 시그널과 컴프레스 된 톤을 혼합하여 진정한 병렬 컴프레스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네요. 칼리76 FET 컴프레서는 더 컴팩트해진 사이즈와 더 넓어진 헤드룸, LED 바 게인 리덕션을 채용하여 기존 모델을 또 한 단계 넘어선 스튜디오 퀄리티 페달 컴프레서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 칼리76 디럭스 네. 저희가 굉장히 극찬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출시된 모델입니다. 지금 실제로 칼리76 디럭스 전 세계에서 아직 판매를 하고 있는 뭐 이 딜러들이나 대리점들은 많이 남아 있지만 공식적으로 오리진 이펙트에서는 단종이 됐습니다. 단종이 되고 후속작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이 기존의 칼리76 디럭스보다 사이즈는 작아졌고 헤드룸은 넓어지면서 여기 보시면은 LED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을 체크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네네네.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운드만 기존과 비교를 했을 때 넘어서면 더 좋은 거고요. 그죠, 그죠. 유지만 돼도 이 구모델을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다. 신문대로 가면 좋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면서 외관을 한번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라이 시그널과 컴프 시그널의 비율을 조절합니다. 아웃풋 볼륨을 조절합니다. 인풋 볼륨을 조절합니다. 레티오 시그널이 압축되는 비율을 정합니다. 어택, 컴프레서, 어택 값을 조절합니다. 릴리즈, 컴프된 시그널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시간을 조절한다. 네. 동작 방법은 다 동일합니다. 일단은 끈 상태로 네. 좋습니다. 역시나 다 12시로 사운드를 들어보고요. 노브를 조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기분 좋게 잘 먹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오리진 이펙트가 내구성도 그렇고요. 주는 신뢰감 자체가 네. 엄청난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의심은 하지 않았지만 이 사운드를 막상 들어보니까 전작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 없이 그 사운드를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 여기 보이는 게인 리덕션 덕분에 연주자가 어떻게 연주를 하는지 이 컴프가 어떻게 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눈으로 체크를 하면서 연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게 듭니다. 그런 갑자기 말이 떠올랐어요. 그 뭐 또 갑자기 또 까남 형님을 좀 잠깐 소환해 보면 네? 네? 까남 형님이 그 자동차 리뷰할 때 네? 특정 차 한 차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 근데 실제로 되게 칭찬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는 뭐 전 세계 모든 자동차 리뷰어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긴 네네.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 BMW 3 시리즈 리뷰하실 때 네? 맨날 그 말이에요. 뭐 이 차를 왜 시승기를 왜 하냐? 좋겠지. 이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리뷰가 네? 3 시리즈 리뷰도 하는 것처럼 오늘도 느낀 게 76 뭐 좋겠죠. 그쵸, 그쵸. 그리고 실제로 좋고요. 뭐 진짜 그 말이 딱 떠올랐습니다. 뭐 그냥 리뷰하는 게 뭔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역시나 좋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주를 계속 해주시면 레티오를 한번 네. 돌려보도록 할게요.
쫀득쫀득하게 먹죠. 자, 다음은 어택을 네?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네. 서스테인 좋습니다. 실제로 이 은청 씨 같은 경우도 이 오리진 이펙츠가 아니라 뭐 1176 많이 다뤄보셨지 않겠습니까? 일단 노브를 한번 조작을 해서 조금 좋은 톤 한번 만들어서 사운드를 한번 더 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잡아봤고요. 네. 요거 한번 뭐 이왕 하는 김에 네. 연주하기 전에 우리 자주 쓰는 톤들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도 한번 가보죠. 안 밟혀. 와, 이 소리가 저는 초반에 현패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버전으로 네? 뭐 갈 필요가 있겠는가 네. 라는 말에 약간 하나 좀 몇 가지 네. 더 좀 살을 붙이면 9버전은 9버전대로 의미가 있겠다. 9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그거 나름대로 단정이 네. 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지고 네. 뭐 프리미엄이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겠지만 뭐 의미가 있겠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집중하고 싶은 거는 크기가 좀 더 작아졌어요. 맞아요, 실제로.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칼리 76의 그 기존의 모델이 좀 아쉬웠던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지금 표준화된 사이즈라고 볼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길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페달을 배치할 때 다른 페달들과 이제 가다 보면 얘만 좀 삐죽 튀어나와서 좀 테트리스가 없다. 그죠? 테트리스 했을 때 좀 이점이 약간 떨어진다. 네. 근데 뭐 우리가 칼리 76을 뭐 그것 때문에 쓰냐? 아니다. 소리 때문에 쓰는 거고 어차피 칼리 76을 쓸 때는 이유가 있다. 네. 그리고 칼리 76을 쓴다는 거는 어쨌든 이 컴프레서의 극단적인 사운드에서도 이제 좋은 이점을 가져가지만
정말 걸린 듯 만 듯 아니 혹은 정말 이 기분 좋은 서스테인 이 그러니까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칼리 치려고 썼을 때 그 주는 만족도 네. 베이시스트든 기타리스트든 모두 다 만족하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점이 굉장히 많은 이펙터죠. 근데 지금 컴팩트해지면서 그리고 뭐 소리가 뭐 더 구버전보다 안 좋아졌나 네.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안 갈 이유가 없죠. 뭐 갈아타실 이유는 뭐 특별히 없더라도 잘은 모르겠지만 새로 산다면 그냥 없었던 분들이라든가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늘 말씀드리죠. 이 컴프계 이 획을 그으려면 칼리 76을 넘어서야 된다. 일단은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뭐 여전히 뭐 칼리 76은 뭐 그 자리 잘 지키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리고 작아져서 더 반갑고 그리고 이런 LED 이런 네. 부분들도 이제 디테일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시안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아 지금 얘가 이 속도로 먹고 빠지고 이게 보여지는 거라 이 그러니까 미터기가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줄평 드리면 네. 형만한 아우 없다더니 형만한 아우가 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왕자에서 내려올 생각은 없다. 이 칼리 76이 신버전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펙터 브랜드에서 뭐 기대도 하고 집중을 했겠죠. 어떻게 도대체 어떤 신적이 나오나 보자. 니네 조금 어떤 브랜드에서는 안 좋게 마음 먹고 좀 이번에는 좀 이렇게 미끄러졌으면 좋겠다. 그죠. 생각하는 브랜드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굳건했고 그럴 수가 배려, 없고 좀 더 성장한 모습. 네. 게다가 다이어트까지 완벽하게 성공하며 저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이 칼리 76 FET 컴프레서 꼭 한번 경험해 보실 추천 드리면서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게 부탁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